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맹호 클럽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여러분들의 계절을 못 살게 구는 종목들을 혼쭐내주기 위해서 주식 맹호 황윤석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밀리고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지러 왔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 네. 제가 전문가님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력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처음 만나 뵙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지수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님들 계좌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시황을 분석하는 애널이 아닙니다. 저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전문가고요. 제가 대우증권 실전 투자 대회에서 200% 수익률로 3등을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끼리의 수익률 대회에서 한 달에 계좌 수익률 20%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투자자님들 또 시청자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속을 제가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수 있도록 이제 종목 상담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들으니까요. 더욱더 듬직해집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향해 달려갔는데 내 종목은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부터는 종목 상담 밀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수요일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이 6시 방송은 맹호 황윤석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녁 6시 수요일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맹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저희 종목 상담 119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입니다.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맹호님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자세한 전략 함께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맹호님을 처음 뵙는 날인 만큼 좋은 선물 최대한 많이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도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다 보내주셔야 되고요. 상담이 끝나고 나면 햄버거 세트 혹은 커피 쿠폰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6시, 1시간만 맞이하는 거는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맹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지금 맹호님 아래에 QR코드가 보이시죠? 그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입장이 가능한데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7979 친구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아직도 QR코드가 그렇게 낯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황윤석 혹은 맹호 이렇게 적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는 1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도 맹호님과 이러한저러한 이야기 나누면서 주식 고수로 가는 길 함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맹호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 만큼 어느 날보다 더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전문가님?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삼무장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수가 연일 오늘 코스닥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요. 그리고 코스피도 이미 3,300 넘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계좌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삼무장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도주가 없어요. 두 번째,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팔짱을 끼고 있어요. 주포가 없는 장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의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쪽을 가서 잡았다가 저쪽을 팔았다가 이렇게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무장세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장세다, 수익 내기 힘든 장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삼무장세 다음에 이제 삼고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하나는 고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금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달러.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한꺼번에 1138원까지 급등을 했던가요? 지금 시간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고주가.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다 올라서 지금 오버슈팅이 돼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지금 흐름은 못 오른 종목을 찾아서 올리는 키 맞추기 장세. 또 하나는 너무나도 빠른 순환매. 업종별로 너무 빨리 순환이 돌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그재그 장세입니다. 예,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시장이 매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인데 끝나고 나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제목은 테마주 킹, 제가 실전 최강 맹호 황윤석의 난세의 영웅주 하이킥이다 이거예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내 계좌에 하이킥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로 오늘 제가 오늘 방송 종료 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3772, 샵 3772로 참여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거기다가 이제 링크를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바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상담 119를 이렇게 치시면 아마 그 고은별 아나운서 얼굴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쭉 내리면 왼쪽에 이제 맹호 클럽 제 사진이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언제든지 소통을 원하신다고 하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노란톡에서 샵 3772 들어오시거나 또는 맹호 또는 황윤석 이렇게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궁금하신 내용들, 그다음에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1년 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코로나 지금 팬데믹 때 그 기억하시잖아요. 2020년 3월 때 정말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냥 언택트 관련주들이 뭐 무작정 가던 그 타이밍이 다시 온 게 아닌가. 데자뷰가 아닌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을 넘어섰다는 거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 절반이 지금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12조, LG전자가 1조 1,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 건데도 이미 다 외국인 기관들 차익 실현해서 다 마이너스로 지금 하락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또 넋을 놓고 그냥 또 하락하는 걸 지켜만 보셨을지 않았을까 좀 걱정되는 하루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초비상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백신은 이제 조금 약간 탄력이 떨어졌어요. 워낙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치료제들,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까지 아주 뭐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들어왔는데 선물에서 1조가 넘는 물량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내일이 이 7월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걱정도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고점 신호가 아니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무엇보다도 팔짱을 끼고 있거나 같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좀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정말 매일매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특징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요. 바이오 스마트가 상한가 갔는데 바이오 리더스를 한번 볼게요. 바이오 리더스는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한다.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코로나 치료제를 또 백신하고 같이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 마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지금 바이오 리더스는 1조 2천억 규모의 그 면역 건강 기능 식품 시장에 진출했다는 걸로도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진단 키트 관련 주죠. 예,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정말 그 검사를 그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료 진단 검사소를 지금 계속해서 그 서울 각지에 요소요소에 지금 또 설치를 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하고 특징 종목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저를 만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맹호, 제 이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맹호 또는 황윤석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시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한번 볼게요. 여기 문자 상담 올려주신 내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 뭐 NI 스틸 5,700원 20%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보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 쭉 보다가 네, 자, 그래서 한번 보고요. 이제 휴마시스 질문해주신 회원님들께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휴마시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좀 전에도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방역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 더 거리두기를 현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거리 두기를 수도권 쪽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사연들 한번 보시고 지금 휴마시스는 제가 조금 이따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노루홀딩스 16,700원 20% 뭐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휴마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 볼게요. 휴마시스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야, 저기 이렇게 한번 땡겨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가가 갭상승한 걸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갭상승이 뭐냐면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일단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내일 오전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여기서 폭발을 했어요. 거래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를 한번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약간 조금 너무 급등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봉 쪽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 차트 지금 2450원 이 구간에서 딱 보시면 직전 고점 부근에 여기 매물대가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매물대.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 이제 사상 최고가 28,350원을 돌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매물대에 진입을 하면 이 경우는 보통은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 내일 시초가에 뭐 한 5% 이상 상승 출발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추격 매수는 진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여기 부근에 매물대가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밑에 대량 거래들이 폭발한 자리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하얀 선이 이제 개인들이고 노란 선이 외국인들이고 이 갈색 선이 기관들의 매수세인데 최근에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목표가는 지금 한 22,000원 정도 에서 1차 매도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매도 목표가는 만약에 여기를 상승 출발하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다고 하면 24,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22,000원대를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22,000원대에 걸렸다 그러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추이를 지켜보다가 24,000원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4367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마 이게 그 전달되는데 한 달 내지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49님이 보내주신 두산중공업을 한번 볼 텐데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6,000원이고요. 비중 7%입니다. 네, 자, 한번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산중공업인데요. 자, 두산중공업 보시면 최근에 그 원전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이 아주 강하게 나왔었죠. 자, 본데 지금 두산중공업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정부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나서도 또 탈원전에 대한 얘기, 소주성에 대한 얘기,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서로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제가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언제든지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과거에 한번 봤었고요. 이 공매도의 표적이 됐다가 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급등을 하는 거를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 신고가 구간에서 충분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2,000원대 신고가 될 때 지금 대량 거래들이 했기 때문에 대기 매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단기 매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지금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은 계속 던지는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한 2% 정도 조정받고 마감을 했어요. 한 2% 조정받고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 조정은 저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조금 길게 빼서 볼게요, 차트를. 자, 조금 길게 빼서 보면 추세적으로 전혀 무너지는 게 없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단타하실 분들은 분봉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3분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25,400원, 오늘 장에서 25,4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다음에 쭉 밀렸죠. 쭉 밀리면서 저점은 25,200원 갔었죠. 그리고 종가에서는 25,35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6,000원 정도 아마 재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27,000원대 정도 요 직전 고점까지는 반등이 나오는데 그 구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주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동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를 1차로 잡으시고요. 이거를 돌파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29,000원 또는 32,000원대 신고가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가져가신다.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제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제 그 보내주신 그 행편은 커피 교환권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대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요즘 시장 대응하시기가 어떠신가요?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삼성전자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많이는 말고 조금. 네.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예, 약간 어제 좀 흔들리다. 네. 제 생각에는 조금 길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건가요? 오늘은 극동유화. 네, 극동유화요. 매수는 네, 5,139원. 네.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시고요? 15%. 15%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 안 그래도 그때 이런 종목에서 추천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네. 또 국제 유가 오른다고 하고 LPG 관련 주라고 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좋아 보여서. 아, 네. 근데 만약에 정유주를 사시겠다 그러면 저는 뭐 S오일이나 네. 이런 쪽을 사시는 게 훨씬 좋으셨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만약에 오른다 그래서 사셨다고 하면은 그게 훨씬 나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테마주로 생각하고 사셨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테마주도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지금 그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정유주인데. 그 유가가 3월 말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기 급등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6,800원이잖아요.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거래들도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윤석열 테마주로 또 엮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거래도 많이 실렸죠. 근데 최근의 네. 흐름을 보면 윤석열 테마주로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마 그 출마 선언할 때 보셨고요. 또 네. 예, 그다음에 최근의 행보에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지금 네. 그 국동유화의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는 영업이익은 또 소폭 감소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이 극동유아가 극동유아가 하는 윤활유 쪽의 업황은 경쟁이 상당히 네. 치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5,000원대 정도에서 네. 여기 보면 지금 5,200원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200원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2차는 5,500원. 만약에 5,2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팔지 마시고 네. 5,500원 네. 정도까지 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제 은별 네. 씨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은별 네. 씨 예, 하고 예,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매고님과 첫 전화 연결이 되신 주인공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업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목표가를 들으시고 좀 안심하신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꼭 목표가 도달 잘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얼마큼 들어가셨어요? 비중은 한 25% 정도. 더 많이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이번에 돌림판 돌리는 9호 같은 경우에는 10만 전자 가자라고 외치면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10만 전자 가자. 두 종목 다 수익 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상장님께서 첫 번째 선물인 만큼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힘차게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시청자님 성투하십시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유튜브 상담까지 최대한 많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 신청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유튜브 상담 받으신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당첨이 되신 분들은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지만 문자, 유튜브는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햄버거 세트 혹은 커피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1시간 동안 바짝 도와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여러분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맹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참여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친구 7979를 입력해 주시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황윤석 혹은 맹호를 적으셔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수요일에도 종목 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맹호 황윤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들으러 출발해 볼게요. 나와주세요, 전문가님. 네. 자, 지금 그러면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자, 유튜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정님이 보내주신 ABL 바이오 26,650원에 30% 갖고 계시는데요. 네, 종목 상담 부탁한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BL 바이오 하면은 아마 그 이중항체 아마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바로 보시면 아실 텐데. 자, 이중항체 관련주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26,650원이면 약간 지금 손실이 나신 상태예요. 예, 그래서 여기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26,650원이면 대략 한 이 정도쯤에서 잡으신 걸로 보여요.
이 구간 정도에서 잡으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동안은 이게 그 경기 재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또는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또는 진단키트 이런 쪽이 시장에 지금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항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약 개발, 항암 신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좀 움직이는 게 그쪽이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봉상으로 보면 26,500원 정도에 지금 여기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잘 따라가 보시면 주봉에서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27,000원대 전후에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대량 거래들이 터졌던 구간이에요.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4만 원대 구간에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목표가를 한 2만 7천 원 정도로 1차로 잡으시고 거기를 만약에 올라갔다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약간 거기서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27,5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목표가는 저는 3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1차 목표가 27,500원, 2차 목표가 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상담 받으신 지금 그 유튜브님께는, 예, 보람장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유튜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호님. 팜스토리. 2243원에. 비중 20%고요. 네, 아마 지금 그 제가 차트를 한번 봐야 될 텐데 현재가가 궁금하네요. 네, 현재가가 2,190원입니다. 그러면 약간 손실 구간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딱 이 차트를 보는 순간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꼬리를 달면서 계속 급등하는 차트.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장대 양봉을 세웠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런 그 흐름을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 구간이 어디였냐면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런 구간들을 보면 장대 양봉 세우고 내리고 세우고 내리고 이러면서 이런 급등하는 자리들에서 대량 거래들이 폭발했어요. 밑에 보시면 이 그러면서 지금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됐죠. 급등한 다음에 내려오고 조정받고 조정받고 이러면서 급등하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거는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 거래가 줄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는 계속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거래가 없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훨씬 더 강한 거래를 폭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무너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보시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게 바로 2,715원입니다. 여기서 한번 거래가 빵 터졌죠.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이런 차트는 아직 그 본격적으로 주포들의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본격적인 매물 출회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면 장중에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딱 피뢰침 같은 윗꼬리를 달고 있죠. 2,500원,
그다음에 여기서 2,300원, 여기서 또 2,350원 이런 식의 장중 고점을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 팔 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지금 한 2,500원 전후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2,500원 전후에서 2,5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를 하시고요. 2,500원을 돌파를 하면 2,715원 고점 부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원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릴 텐데요. 확인 문자 부탁드리고요. 또 그 3주 정도 걸린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화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상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나요? 종목은 M2I고요. 네. 매입가는 11,300원이고 네. 50%입니다. 비중이 높으신데요. 네. 예. 그 M2I라는 종목을 그러면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비중을 많이 실으신 거 보니까요.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조금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좀 유보율이 높길래. 네. 좀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이제 12,000원 목표 잡고 갔었는데. 네. 직장 다니다 보니까 네. 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14% 정도 내리 꽂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런 움직임은 미국 주식 아니면 처음 봐가지고 네.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제가 보니까 뭐 투자 경력도 꽤 되시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재무 구조까지 다 체크해 보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유망한 사업 분야죠. 말씀하신 네. 대로. 그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거의 전 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 산업 쪽 뭐 모바일이나 2차 전지나 뭐 다 적용이 되는 사업이고요. 생산 설비 쪽에 다 적용이 된다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실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분기에 매출이 23%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5.5%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변동폭이 너무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이건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좀 편하게 들고 가려고 했는데 더 내리찍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깜짝 놀라서. 이제 네. 거래량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간 흔적은 안 보였었는데 오늘 네. 좀 이제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지수가 급락하거나 네. 예, 뭐 이러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지선이 10,000원 정도로 보여요. 네. 여기 하단에 보면 지지선이 한 10,000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거를 네.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네. 지금 여기 보면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교대로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네. 지금 거래가 되잖아요. 네. 예, 거래가 터지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보면 십자형 양봉이 나오면서 아직 그 여기가 그 뭐 저점은 아니다.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 봉 자체가 5일선, 11선, 21선, 100, 이게 지금 까만 선이 121선인데 이걸 네. 한 번에 다 걸쳤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상향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네. 11,000원 정도가 1차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급락을 했기 때문에요. 네네. 11,000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돌파하면 12,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고가가 지금 13,000원이잖아요. 네. 신고가가 일본 고가가 13,000원인데 일단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니까 지금 네. 시장이 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고가 돌파라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항 맞으면은 다시 또 내려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네. 길게 봐도 될 만한 종목인지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시총이 좀 작은 게 조금 이제 그 네. 조금 시총은 작은데 좀, 저는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산업이라는 점이 좋아 보이고요. 네. 실적이 괜찮다라는 네. 측면에서 만 원 밑으로는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조금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다음에 비중이 높다는 것 때문에 네. 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춰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은별 씨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네. 은별 씨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서 급락하셨을 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손실 구간이시니까 기운 내시라고 좋은 선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자아자 라고 네 글자만 깔끔하게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자아자. 아자아자 수익으로.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지난 상담 때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청자님께서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방송은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면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요. 제가 한번 돌림판을 돌리는데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고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기 바랄게요. 네.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겼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이 갖고 계신 종목 비중이 큰 만큼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 내셔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저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 메모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으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맹호 혹은 황윤석 이렇게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맹호라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백호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확하게 맹호 두 글자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맹호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셨다면요. 여러분들 다양한 참여 방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럼 저희 주식 맹호님과 함께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저녁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목은요. 테마주 킹, 실전 최강, 맹호 황윤석, 그다음에 난세의 영웅주 하이킥이라는 주제로 하니까요.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지금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참여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참여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도 막 그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나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이 종목은 사실은 기업 투자, 엔젤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또 IPO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창투사인데 사람들의 인상에, 투자자들 인식에 전부 비트코인 관련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3,550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3,550원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가 지금 7,910원인가요? 예, 보면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 지금 시세를 보면 3만 불, 바닥 찍고 3만 불이 깨졌다가 지금 3만 5천 불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조금씩 바닥에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194억입니다. 이거는 거의 1년 영업이익을 뭐 몇 배 이상 한 거기 때문에 2분기도 계속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내일 시초가로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너무 높게 잡지 않고요. 만 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가는 7,3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일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성장주, 경기 민감주 또는 언택트, 컨택트 지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시장이 매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벨 전략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한 종목에 비중을 싣지 마시고 양쪽 종목을 다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절대 자제하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내일 시장의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5% 3% 수익이 절실하다 그래서 매일 그런 종목들을 단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제 은별 씨가 아마 클로징 멘트 마무리해 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주식 맹호 황윤석 전문가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느껴졌다면요. 저희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총 9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참여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맹호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시간까지도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채널은 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종목 상담 1, 2부 잠시 후 7시에 또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될 예정이고요. 2부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7시에는 누가 함께할까요? 바로 명승부사님이죠. 잠시 후에는 또 명승부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